영상은 수업 도입, 문법 제시 및 설명, 그리고 연습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짝 활동을 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영상에서는 최대한 단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사쿠라 씨, 로제 씨, 알렉스 씨, 마리아 씨 모두 다 왔어요. 우리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우리 오늘은 문법 단어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주에 드디어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시내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옷이 달라졌어요? 신발이 달라요. 머리색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선생님, 머리색이 달라졌지요? 그동안 정말 염색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요? 시험 때문에 바빴어요. 맞아요. 시험 때문에 바빴어요. 시험 때문에 바빴잖아요.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시험 때문에 바빴잖아요.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자나 언제 쓰는지 배워볼게요. 자나는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말할 때 사용해요. 버스 요금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 200원씩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B는 A가 버스 요금이 지난달부터 200원씩 올랐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200원씩 올랐잖아요. 몰랐어요? 다른 예를 더 볼게요. 알렉스 씨 A, 로제 씨 B 읽어주세요. 오늘 점심은 동영관 핫도그를 먹읍시다. 핫도그 자주 드세요? 네, 동영관 핫도그는 싸고 맛있잖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동영관 핫도그 먹어봤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죠. 동영관 핫도그는 싸고 맛있어요. 동영관 핫도그는 싸고 맛있잖아요. 이렇게 나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고 싶을 때 자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동안 염색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말해요. 시험 때문에 바빴잖아요. 선생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유를 말할 때 자나를 사용했어요. 동영관 핫도그 자주 드세요? 네, 싸고 맛있잖아요. 내 말이 맞지요? 강아지가 왜 좋아요? 귀엽잖아요. 내 말이 맞지요? 이렇게 나의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확인하고 싶을 때 자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예 한 번 더 볼게요. 로드 씨 A, 사쿠라 씨 B 읽어주세요. 스키장은 내일 말고 다음 주에 갑시다. 왜요? 내일 비가 오잖아요. 아까 날씨 확인했잖아요. 네, 잘했어요. A가 마지막에 어떻게 말했어요? 아까 날씨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조금 화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화난 것 같아요. 자나는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을 꾸짖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나를 너무 강하게 아까 날씨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화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요. 그럼 우리 이제 연습해 봅시다. 보기를 보고 빈 칸을 채우세요. 그리고 옆에 친구와 대화해 보세요. 사쿠라 씨, 로제 씨 한 팀이에요. 알렉스 씨, 마리아 씨 한 팀이에요. 선생님이 3분 줄게요.
여러분 다 했어요? 네. 그럼 1번 로제시, 사쿠라시 해볼까요? 로제시 A, 사쿠라시 B 해주세요. 사람들이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춤도 잘 추고요. 맞아요. 노래를 잘하잖아요. 블랙핑크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강조해서 말했어요. 잘했어요. 그럼 2번 알렉스 씨, 마리아 씨 해볼까요? 알렉스 씨 A, 마리아 씨 B 해주세요. 크리스마스에 초콜릿을 선물할 건데 어떤 것을 사줄까? 벨기에 초콜릿은 어때? 벨기에 초콜릿은 맛있잖아. 네, 맞아요. 벨기에 초콜릿은 맛있잖아. 이유를 강조해서 말했어요. 3번 사쿠라 씨, 로제 씨 다시 해볼까요? 사쿠라 씨 A, 로제 씨 B 해주세요. 지금 교수님께 전화해도 될까? 내일 아침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시간이 늦었잖아. 맞아요. 잘했어요. 교수님께 내일 아침에 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단어를 사용해서 말했어요. 마지막 4번은 알렉스 씨, 로제 씨 해볼까요? A, 알렉스 씨, B, 로제 씨 해주세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언제나 이 시간에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상대방에게 나의 말을 확인하고 싶을 때 자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연습 2 볼게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면서 이유를 말할 때 그 이유를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요. 우리 아까 봤어요. 벨기에 초콜릿은 어때? 제안했어요. 벨기에 초콜릿은 맛있잖아. 단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여러분, 짝과 함께 제안과 이유를 적힌 이 표를 채우고 대화를 완성해서 대화를 해보세요. 우선 1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날씨도 좋은데 걸어서 갈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먼저 제안칸에 지하철을 타고 갑시다. 적어요. 그럼 이유는 미세먼지가 안 좋아요. 쓸게요. 그럼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지하철을 타고 갑시다. 미세먼지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이해했지요? 그럼 2번, 3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3분 줄게요. 여러분 다 했어요? 네. 그럼 2번 로제 씨, 사쿠라 씨 해볼까요? 단테 씨, 집들이 선물로 뭐가 좋아요? 와인을 주는 게 어때요? 단테 씨 와인 좋아하잖아요. 네, 잘했어요. 여러분, 로제 씨가 어떻게 제안해줬어요? 와인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와인을 주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유는 뭐라고 말했어요? 단테 씨 와인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단테 씨 와인을 좋아하잖아요. 잘했어요. 알렉스 씨, 마리아 씨 3번 해볼게요. 방학에 바다를 보러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포항에 갑시다. 대구에서 가깝잖아요. 네, 잘했어요. 여러분, 마리아 씨가 바다를 보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알렉스 씨가 뭐라고 제안을 해줬어요? 포항에 가세요. 맞아요. 포항에 가세요. 이유가 뭐였어요? 대구에서 가깝잖아요. 맞아요. 대구에서 가깝잖아요. 선생님도 저번 주에 포항에 다녀왔어요. 대구에서 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